정신수야, 여기서 예의 있게 앉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앉아야 돼. 이게 다 뭐야? 그래, 우리 남자니까 아빠 다리 하자. 어. 아버지 다리 하자. 어. 우리 아버지 다리. 가만히 있어요. 눈 감고. 꿀떡 하나 먹어도 되나 이거? 안 되겠지? 뭐가 뭐 어때? 먹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하고 있는 거겠지 뭐. 맛있네. 근데 정신수랑 하러 오는 거면 대부분 좀 제가 좀 산만해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 전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전혀. 너가 내 생각에 너에 위한 정신 소양이야. 난 학교 때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면은 한 3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진짜 산만한 애들한테 야 1분만 가만히 있어 봐, 1분만 이러면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러면 1분 있다가 3초 뒤에 뭐, 아! 넌 그런 애였어 분명히. 나 많이 버텼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면 1분 가만히 있어 봐. 딱 보고 앞에 보고 정면 보고 셋. 딱 1분 하는 거야. 자, 간다. 시작. 2분 움직여. 아니지. 야 지금 1도 움직이면 안 되지. 야 다시 해. 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준비 시작. 야 입술도 가만히 있어. 너 입술이 떨려. 지금 몇 초 지난 것 같아? 40초. 이제 20초 지났어. 어때? 미칠 것 같아. 움직이고 싶어. 30초 남았어. 장난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입을 입도 좀 가만히 있어봐. 노력할래 진짜. 끝. 버티네. 그냥 가자 이제. 그냥 가자 이제. 네? 그냥 가야 돼. 나는 이제 1분 버틸 수 있으면 가도 돼.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곳이야. 내 생각에 여기는 우리보다 찬열 뭐 백현 이런 사람들이 왔어. 그래. 우리 집에 온 것만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익숙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딴딴. 자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님들 오셨네요. 네. 네, 앉으십시오. 아, 네. 아이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네. 야, 오늘 뭐 하러 오셨나요? 정신수양을 하러 왔다고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수양하러 오셨어요? 네. 네, 오늘 다도 수업하러 오셨네요. 네. 네. 이 다도는 이제 예로부터 차를 통한 깨달음과 선의 깨달음이 같다고 그래서 임금이나 양반 스님들이 다도 수행을 늘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옛날에 성균관 유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다도 수행으로 마음을 쭉 가라앉혀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다도 수업을 하기 전에 다도 명상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그 노래와 함께 제 정신이 어울려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네, 나는 누구시죠? 저는 카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의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기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제 기구 이름 명칭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차건을 가지고 네. 제가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잘 보시고 하세요. 네. 자, 저는 잔이 세 잔입니다. 그 세 잔의 분량의 물을 따릅니다. 자, 높이도 이렇게 맞추시고 소리도 좀 이렇게 들리는 게 좋습니다. 네, 소리가 좋네. 네, 자, 역시 한국 차. 이거 세 개인지는 어떻게 알아? 양을 그냥 감으로 느낌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저울로 재거나 달거나 하지 않죠. 그치. 다 눈대중으로 합니다. 눈대중. 수양의 과정입니다. 자, 뜨거우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짚고 차관에 다시 높이와 물소리를 내서 따릅니다. 뭐가 중요하냐? 소리가 중요하구만. 소리가. 소리가 되게 소리를 예뻐. 소리를 듣는 소리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맑아져요, 저도. 우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차탁을 가지고 와서 자, 손님 잔을 가지고 자, 차를 드시지요. 아, 드시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손으로 네, 차받침은 두고요. 왼손에 네. 오른손으로 가져와서 올려서 마셔보세요. 짠. 세 개로. 세 개로. SM 세 개로, XM 세 개로. 세 개로. 여러분들 그냥 마시라고 했더니 원샷하고 건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알코올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차예요, 차. 그렇죠. 저는 콜라 먹을 때도 항상 물 먹을 때도. 세훈이 친구부터 한번 해보시죠. 친구, 세훈이 네. 친구. 예의 바르다. 소리 소리. 이게 두 명 분량이야 지금? 그렇죠. 눈대중. 열고. 도. 뜨거우니까 이렇게. 네 위아래로. 네, 뜨거우니까 조심히. 또 소리. 와. 맞나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자 여성분만 이거 11시 방이요 11시 방이요 몸까지 이렇게 탁. 그리고 이제 내 거 먼저 부어줍니다 맞아. 아닌가요? 맞아. 자, 이건 여기 내려놓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잔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계속 네. 여기다 둬야 돼, 이거. 자, 이제 차를 넣어서 우려야지요. 아, 이걸 할 동안 차를 네, 물 이제 따라 놓으시고 수구에 따라 놓으시고 수구에 따라 놓으시고요. 어렵네. 수구에 따라 놓으시고. 지금부터 정신이 없어지셨어. 아닙니다. 자, 다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가운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놓고
소리. 아, 이게 뭔가 쪼이는 맛이 있는데 뭔가 소리가. 시냇물 소리 같지요? 네, 좋아요. 네. 되게. 좀 끓여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이거를 먼저 따라요. 태수기에 대해. 그 그릇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군.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2분. 탁. 11시 방향으로 뜨거울 수 있으니까. 네. 탁. 네. 아, 지금 잘 잡네요. 농도를 맞추. 손님은 이렇게 마지막 배려. 농도가 가장 좋아야 되니까. 그래도 차의 양은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보통 처음 하면 차 양이 반밖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두 잔이 막 넘어버리는데 눈대중이 좋습니다. 네, 눈대중은 좋습니다. 네, 네 눈대중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하는데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같이 몸까지 야, 팔자가 되도록 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는 손님이 조금 부담스럽겠지요. 아, 네, 그래서 저 부담스러운 짓을 했네요. 드시지요. 알겠습니다. 아, 건배 아닙니다. 아, 맞다. 드시지요. 제가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소. 일단 시각, 그 다음 후각, 그쵸? 건더기가 나오잖아요. 배려한 거요. 떨리는데? 이걸 들어서 하고 닫습니다. 닫고 상대방 거 이 앞에 있는 게 자기 겁니다. 아, 그래? 신고 있지요. 그러면 몰래 바꿔줍니다. 똑똑하오. 나 굉장히 실수를 범했어. 많이 범했어. 농도를 맞춰야 되는데. 끊이질 않소. 마법의 주전자요. 됐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건더기. 건더기 많은 건 당신 거요. 고맙소이다. 건더기 없는 건 제 거요. 하나 먹겠어. 네, 다 우리셨습니까? 네. 네. 이게 떨려요. 막상 해보려니까 네. 다 헷갈리시죠? 네. 이게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차의 양을 이렇게 컵 가득히 90%씩 따르면 손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네. 그래서 차 양을 좀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네 그리고 차를 넣은 다음에는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 찌꺼기며 이런 게 섞여가지고 맑게 찬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 친구는 한 번 따를 때마다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잘 섞이라는 말. 네, 잘 섞이게 계속 했는데 안 그래도 여기 안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죠? 이 자체, 이걸 배우는 자체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거 하면서 하는 마음감. 마음감. 정말. 예. 네. 오선비 수고했어. 수고했어, 김선비.
시작해볼까요? 적당량을 뽑아야 맛있습니다. 지금 물을 또 너무 많이 붓고 계신 분도 있고 원을 그리면서 자, 물 붓는 게 이제 성격이 보이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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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초파이 같아 머핀 같아 내 거 이상한데? 그렇죠? 이 시작부터 조금 이상하죠? 꼭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집어 주고 이렇게 해. 제 로망이에요. 드셔보세요, 콜롬비아. 내가 했지만 좀 맛있는 것 같아. 무난하게 맛있어. 일단 이 커피는 그냥 원두 채로 씹어 먹었을 때 느꼈던 맛이 그대로 발현이 됐어요. 좋은 거예요. 일단 추출을 잘한 거죠. 네. 박수! 아! 먹어봤어요? 왜? 나 열심히 했어! 지금 이 커피는 들어와서 첫 느낌, 중간 느낌, 삼키고 나서의 느낌이 다 달라요. 다이나믹한 커피죠. 그렇죠. 네. 저는 첸 씨한테 좀 더 이제 좋은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본인의 기호가 명확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커피를 즐기는 게 훨씬 더 좋은 커피를 드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좋다. 네. 아. 때 한 걸로 이용해가지고 형들 노래 부를 때 우리 뭐 옆에서 춤출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자. 여기서 그럼 소영이 제일 발성이 좋으니까 우리 소영한테 발성 좀 배워보자.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 소영의 발성을 듣고. 뒷모습에 인스트도 있거든. 그만 보여주세요, 소영. 형 괜찮아요, AR이에요. 부담 없이 부르셔도 돼요. 소영이 이거 연습생 때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옛날 생각난다. 맨날 삐살이 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인스트에 날 게 없는데. 먼저 일어나겠다며 돌아서 너무 안 들려. 서두르듯 떠나가던 뒷모습이 내 기억 속 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 한 번쯤은 마주칠 것 같아서 그렇게도 사랑했던 우리라서 그리움이 버거울 때쯤 서로 맞을 것 같았어요.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 마치 너인 것만 같아서 진짜 좀 잘 타봐요. 한참 바라본 뒷모습 우두커니 멈춰버린 하루들 단 한 번만 나를 돌아봤으면 마지막 나의 눈을 바라봤으면 떠나지 말란 잊을 수 없단 이별 앞에 나약해 떠난 사람 볼 수 있었을 텐데 텐데 뭐지? 인정 확인하려고. 인정 한번 하겠다. 인정 확인하려고 노래 끄는 거야, 이렇게. 발성 진짜 좋은 거 같아. 연습 때 많이 불렀잖아. 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 궁금해. 이게 궁금해, 나는. 사실 내가 회사 SM에 들어오기 전에 윤종희 선배님을 내가 뵀었어.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단 말이야, 오디션 보기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도전하고 싶으면 꼭 도전해봐라. 그 얘기를 듣고 SM 오디션 이거 한 번만 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션을 보자 해서 오션을 봤지. 보고 근데 잘 붙었어. 이 노래가 그럼 형을 이렇게 만든 노래네요? 응? 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 그죠? 날 이렇게 만들었어. 무한 형은? 무한 형은 뭐? 슬픔하는 법 맞잖아. 나? 그? 이거 말고 그 뭐지? 그거 없어. 형 한국 노래 처음 아! 비처럼 음악처럼 나 한국 노래 들었는데 맞죠? 어 비처럼 음악처럼 들었어. 어 이거다. 맞다 맞다. 이걸 어떻게 한국 처음 와서 이 노래를 하게 됐지? 나도 이 노래를 모르는데. 아 진짜로? 난 그냥 몰라. 나 그냥 아 근데 들으면 알 거야. 워낙 유명한 곡이라. 몰라? 와 명곡이다 명곡이야. 아 들으면 이거 명곡이야. 비가 내리고 알지?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아, 어떻게 이 노래 불렀을까?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가사를 잘 몰라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오,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아 근데 나 연습할 때는 이 성빈이 버전도 연습 안 했어. 뭐 누구 버전이 있어? 버전 되게 많은데. 야 목 좀 풀었으면 이제 12월에 기죠. 중고. 예. 중고 버전 한번 들어보자. 그래요. 그러면 형이랑 그래요? 저는 뭐 할까요? 우리는 목 들어보고 그렇지. 들어보고 해줘야죠. 네 평가를 해줍시다 그럼. 어서. 이렇게 셋이 서봐 여기. 프린이 있고. 여기. 야 우리 쓸 때 어떻게 썼지? 여기서. 내가 맨 오른쪽. 아무데나. 너 중간 쓰고 나 왼쪽. 백현 오른쪽. 아, 네. 평가다. 이러고 썼다. 아니, 우백현 좌루원. 너촌 간부진 터완면 팅다팅 부진 터샹신 니게 러워 참 널리 제니리 칼러워 이호 시청진 더워 타이코 지스 지저고 버츠지 형이 발음 듣고 지적해줘요. 맞다 방금 발음 들려요? 어 발음 들리지. 근데 그 밍밍니 부자이워身边아 뺀이야? 뺀 밍밍니 부자이워身边. 어 좋아 좋아. 나는 뺀?
난 발음 좋지. 아 조금. 좀 다 좋은데 여기야. 그 2절 처음 시작하는 거지. 메이츠 워샹. 메이츠. 메이츠. 메이츠 워샹. 전세계 메이츠 도시니. 추추. 아. 메이더 도시니 다 레디. 변. 추. 추. 어. 보이지. 어. 큐. 미션 카드인데. 엑스의 보컬 라인은 고음을 몇 초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딱 이거 그건 그거야. 그건... 아 그건 그러니까 한 음을 오래 끄는 거잖아요. 한 음을 오래 끄는. 곡 선정을 하자 일단. 평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음 높이에서 그거 어? 하자 밖으로 나가버리.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리. 마지막 콘서트. 인생철 선배님 거 네. 마지막 콘서트. 밖으로. 나가버리 고에서 스타트를 누를 거예요. 나가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준비. 아! 아! 밖으로 나가버리고 자 밖으로 나가버리고 12초 3일 12초 와. 예 12.3일 디오 자 나가버리고 하나 둘 밖으로 이건가 아, 우리의 목표는 고예요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12.3 뭐야 형 디오보다 못 끌었어요? 너 몇 초라고? 12.03 12.03 12.3일 와 아 해봐 해봐 아 나 호흡을 다 빼야 돼 뱃속에는 호흡을 정신 수양하는 자겠다 자 그거 자 시작할게 자 시작할게 바꿔 아 호흡 너무 많이 탔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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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으로 야 성대가 밖으로 자자자자 나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잠깐만 잘못 야, 야, 야. 잠깐만 잘못 야, 야. 아니, 잘못 시작했어요. 됐어, 루아. 됐어, 안 어, 내가 마지막 콘서트 아니네. 고부터야?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야, 나 이거 처음 해봐. 야, 나 잠깐만, 물 좀 줄게. 와. 밖으로 나가버리고! 21.38 좋다 와와와 그냥 그만 하자 밖으로 나가버리고 좋았어 준비 밖으로 나가버리고 왔다 벌써 왔다 벌써 아니야 벌써 왔는데 오 아, 이거 와 25.8 이거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야, 25.8 다시 한 번만 누가 그럼 1등이야? 루아 형이 1등이야 고음 가장 보컬 라인 중 저음에 가장 강한 사람 이것도 최난이야 저음에 가장 강한 사람 이것도 최난이야 최난이야 이거 최난이야 아니야 야 방금 나 1등 안 했잖아 야 도우야 야, 고음부터 내려오자 누가 고음부터 야 고음부터 내려오자 야 시 안 돼 시 안 되면 안 되면 들어봐 아
안 되면 바로 탈락. 오케이. 야, 그래. 아, 이런 거 하면 돼. 못 내면 탈락. 둘. 간다! 이제 시작! 도! 시! 시! 라! 솔! 파! 미! 네! 뭐야? 네. 뭐야? 네. 하나씩 찍으면서 하나씩 다 내자. 바바 해봐. 아, 다시 파부터. 바바 해봐. 간다. 통과. 맞지? 바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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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아야. 잘못 잘못. 가스 차야. 네. 네. 해줘. 뭐야? 초원이야 초원. 들어오자.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탈락. 아니야 탈락 탈락 탈락. 루아니아 탈락. 아 나. 오. 루아니아 탈락. 아 나. 오. 해봐. 그래 챈 됐어. 바. 아 기다려. 아니 야 너도 나와. 이거 소리. 너도 나와. 바. 너 난다니까. 탈락. 나도 돼. 나 미까지 났는데 파가 왜 안 나왔어. 난 난다니까. 난 뭐라고 하는 게 됐어. 탈락 탈락 너 샵이야. 야 나서 오케이 백현 탈락 백현 탈락 우리 셋이 남았다. 백현 루안 탈락 미 미 중에 봐요 중에 봐. 어 됐네 됐다 됐다 통과 통과. 미미미 빨리 누워 형도 누워. 미미 그래도 내긴 냈어. 난 미 되게 되게 통과야 주호 형. 어 아, 일단 챈 들어봐 챈 들어봐. 미 됐어 됐어. 와 근데 깔끔하네. 무사 무사 안 돼 아니야 달라 나온 거 나잖아. 의미 나. 레. 오. 레. 레. 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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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쳐줘. 레. 됐어 됐어 됐어. 아 너 그냥 흔들었어. 해 해. 레. 와 깔끔해.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무슨. 두어 해보자. 지하 3000m까지 할 거야. 너. 안반수까지 가 건네. 들어보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돼. 탈락, 안 돼, 안 돼, 탈락, 탈락, 탈락. 오케이, 탈락. 또, 또. 소개할게. 아, 해봐. 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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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챈이 우승. 예, 나는 저거. 바, 미, 레, 도. 또 내려가 봐. 시. 시간. 안 돼, 안 돼. 시간. 와, 그러면 오늘 처음에 제일 잘하는 사람? 챈! 챈! 진짜 무섭다.
누락이신 거, 누락이신 거죠? 한건이 놀래킨 거 없다. 한건이 한 거예요? 놀래켰는데, 아, 놀래킨 거예요? 제일 추우신데요? 탑탱이라도 하나. 나 핫팩 좀 더 가져갈 걸 그랬어. 누구세요? 아니 나를 이렇게 덥석 잡으시는데 손이 차갑더라고. 저 진짜 뭐라고? 별로 안 무섭냐는데 눈이 막 눈동자가 막 떨려 있어. 난 다 보고 왔어. 응. 다 만져도 봤어. 시민이 형, 백현이 형. 백현, 나 백현. 소야, 소야 파이팅.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아 나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어떡해? 나 어떡해? 아 미치겠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다 생겼을까? 아 진짜 큰일 났다. 나 제발 제발 한 번만. 아 제발 처음에 놀라주는 척 해야지. 그냥 레슬링 기술.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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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짜 나 진짜. 아! 아! 진짜 나 진짜. 다 들어와. 어, 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여기 누사 와 왔어 누사 어야 와 어 야야야 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해 어 어야 와 강원 선수 강원 야야야 와 장난 아니다 해 어 야야 이거 뭐야 이게 다 이게 뭐야 제발 나 진짜 아 제발 아 제발 아! 어? 아, 제발. 아! 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뭐 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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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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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깜짝이야! 아, 손! 아! 야! 아 깜짝이야! 아 손! 아! 와! 아! 와우! 와우! 야 이거는 방송 나면 큰일 났다 야! 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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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 나와! 와 너무 무서워! 야 챔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아 침 나와! 야 챔 아니야! 대단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그래! 아... 나의 아 또 시계 아 또 여기서 뭐가 나오겠지 뻔해 뻔해 뻔하다 아! 아 진짜 제발 제발 뻔하다 아! 아 진짜 제발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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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진짜 이거 나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제 진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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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야, 아, 진짜 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지? 와, 와, 죽을 것 같아. 엑소의 막내 걸로 엑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소녀시대. 소녀시대 하면 떠오르는 노래를 불러. 엑소의 막내 걸로 엑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소녀시대. 아, 이거 어떻게 맞춰요? 어 이거 되게 어렵다. 노래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아, 소녀시대 선배님 노래도 굉장히 많은데 소녀시대는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소시대 하면 떠오르는 노래 지지지지 베베베베베 지지지지 베베베베베 기운하냐 이거 이것도 설마 또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지 제가 좋아하는 소시대 노래는 다시 만나는 세계 다시 만나는 세계 아 근데 나는 애들 이 노래 안 부를 것 같아요 뭐 있을까? 뭐 할까 멤버들이? G 하려나? 지지지지 베베베 소녀시대 하면 G 지지지지 베베베베베 일단 G지? G죠? 아니 소녀시대니까 소녀시대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G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멤버들을 믿어요. 제발, 이거 한 번에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틀었어 누가 틀었어 아하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왜 노래를 부를 줄이야 남키로 바꿔야 되나? My love story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은 진짜 제발 맞추자!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맞춰야 돼. 남자 음정을 바꾸고 G하려나?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남자 음정으로 바꾸고 요! 어머 얘도 봐라 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 잘랐대. 야 누가 아가라보이 틀었어! 아가라보이 들려! 아가라보이 누구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가라보이 누구야? 어머 또 얘 좀 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이 바뀌었어. 왜 그랬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봐봐 좀. 아 왜 이걸 부르고 있어? 아 정말 안 통하는구나. 별표이 신나서 지금 아가라보이를 부르고 있는데 별표이 신나서 지금 아가라보이를 부르고 있는데 멤버들이 있어서 중국 멤버들이 아는 걸 해야 돼. 최신곡 신곡을 하면 되겠다. 신곡. 얘들아 너네도 신곡을 할 거지? 제발. 한 번에 맞는 거 아니야? 아우! Come on! Come on! I got a boy in my chin.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in some boy 내 맘 다 가져가. I got a boy in my chin. 아, 이 쉬운 문제를 틀린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지. 아, 소녀시대니까 소녀시대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눈은 빨개지고 놀란 눈은 커다래지고 아니야? 어떻게 이걸 몰라? 아니 지지 어떻게? 와. 오늘 집에 못 가겠다. 정말 어떻게 맞죠? 엑소가 생각하는 쇼타임의 최고 유행어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뭐 자기가 한 거 막 하겠지 뭐. 세훈이 예헷? 예헷? 뭐 이런 거 하겠지 뭐. 예헷? 오호락? 세훈이를 하겠습니다. 예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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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누구야? 오호락? 우리 아빠가? 목도 먹어야 돼? 나 목 안 먹는데. 그래야 노래 잘해. 근데 목 맛있어. 우리 아빠가 그랬다. 자기가 한 게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엑소 쇼타임 유행어는 엑소의 쇼타이지. 엑소의 쇼타. 엑소의 쇼타임. 웅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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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냐. 옆방에서 엑소의 쇼타임이 들렸어. 죄송합니다. 전 잠시 나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게 웅냐 웅냐 웅냐. 난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예헷! 예헷!
야! 아니 뭐 유행가 또 뭐가 있다고 이거를 틀려? 이거도 슈베? 이거 뭐야? 어?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나 때문은 아니겠지 설마 다음 문제 이건 아 진짜 어렵다 야 와 중국집 메뉴 먹고 싶은 것을 골라주세요 가수가 선택한 메뉴를 주문한 사람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어딨어요 아 이거 좀 어렵다 중국집 메뉴 쉽게 가자 네 지금 먹고 싶은 게 탕수육이고 뭐 깐쇼새우고 그런 거 알겠는데 솔직히 내가 먹고 싶은 건 깐쇼새우인데 제발 네가 지금 먹고 싶은 게 깐쇼새우더라도 그걸 쓰면 안 돼 얘들아 양장피라도 샥스핀이라도 그걸 쓰면 안 돼 주전 하나야 짜장 아니면 짬뽕 일단 제가 짜장면 원래 좋아했는데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어른스러워졌어요 입맛이 그래서 그 짬뽕이 좀 얼큰한 게 땡기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일단 짬뽕은 아닐 거고 어 아니야 추워서 짬뽕 먹으려나? 볶음 짜장면 볶음밥 짜장면 거기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장면이 온 건가요? 예. 역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중국집 하면 짜장면이지. 짜. 장. 면. 짜장면이 왔어요. 내가 먹는다. 잘 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야. 짜장면 야 역시 미안해 어 짜장면 왔어 뭔지 뭔지 여기 맞지 여기 맞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맞잖아요.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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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짜장면 적었다니까. 저 이거 먹을래요. 어이 쟁반 짜장도 짜장이지? 아, 짜장. 이것도 짜장면으로 해주세요. 이거 짜장. 이거. 우리나 먹어야겠다.
엑소의 대표. 야, 대표곡 이거 진짜 모르면 진짜 안 돼. 와. 당연히 대표곡은 이거 만약에 다 틀리면 진짜 반성해. 이거 진짜 틀리면 큰일 나네요. 이거가 틀리면 한 명 찾아야 돼요, 이거. 12월에 기적 쓰진 않겠지? 마마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엑소 K 하면 마마일 수도 있지만 엑소 하면 이제 으르렁이야. 늑대미녀 또 쓰겠지 누가. 으르렁이야 얘들아. 지금 노래방 차트에도 나와있어. 인기곡으로 으르렁 거의 1위야 1위. 전 세계를 강타한 으르렁.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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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르렁! 으르렁! 가자! 으르렁! 요새 100%야, 진짜. 엑소 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엑소, 엑소지. 으르렁! 끝났어! 후! 이야! 후!